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지금 있는 병력은 이제 좀 해전을 시키겠다 그런 생각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리페어 파일 유틸리티가 뭐지? 저게 엑스플릿 관련된 유틸리티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지금 이분들은 빅 내장맨에 지금 줄루가 그나마 이제 공고연정이 얼마 안 남아서 못죠 뭐. 몽골이 왜 1위냐고? 몽골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 점수가 초반에 굉장히 세요. 근데 사실 국력에 종교가 점수만큼 도움이 되지 않거든 초반에. 그냥 뻥튀기인데. 형은 2탄당 하나씩 공수 나오니까 감안하고 와라. 진짜 패기맨인데. 합공이면 몰라. 공수 가지고 지금. 저번에 비잔틴이겠지. 비잔틴은 그냥 아 뭐야 쟤 정신 좀 났나봐 이러면서 들어와야지. 현실은 냉혹하다. 와 여기는 정말 평화롭군. 큰 그림 그 Rest in peace 몽골. 천만원 감사합니다. 님이 먼저 전쟁감. 님은 도시 지는데. 이게 그냥 도시를 지었다기는. 내 재단이 다쳐서 좀 실효적이거든. 가라 그러면. 제발 제발 가줘. 정말 둘 다 죽으니까 웃게 가자. 안 죽을 것 같은데? 어? 수락해? 어? 어? 어 이거 다 줬죠 지금? 지금 돈이랑 사치가 다 없어졌어.
와, 허리가 이렇게 유효할 수 있나? 와, 허리가 아주 그냥 180도 돌아가. 와, 행복도 12에. 진짜 엄청나거든요. 와, 이거 성장 동력을 완전 잃었는데. 다른 거 뭐라도 행복도는 좀. 돈은 당장 필요 없잖아. 네, 행복도. 와. 이래서 계약할 때는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계약 내용을 못 봤다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고, 그냥 허리가 유연한 거야, 지금. 그냥 허리가 유연해. 그냥 막 떠들다가 평역 거니까 갑자기 허리를 그냥. 역시 누가 파수 아니랄까봐 한진따력 하는군. 살아남으려면 저렇게 해야지. 줄루는 지금 인피가 나올 수 있는 상태예요. 그 전에 치던지 해야 되는데. 와, 여기 무슨 뭐. 진짜 조용히 그냥 싱글하듯이. 아, 이게 지금 또 시민사 이게 생산에 집중 눌러놓고 지금 시민 배치 안 하고 있지. 30인 들어가야지 그래도. 아니, 시민 배치 해야지. 이게 망치 위주로 돌리는 게 차라리 이거 안 하는 게 나아. 야, 인간적 은하만 줘라. 그럼 어떤 일 해줄게. 은 두 개 있는 거 하나 요구했네. 야, 그래도 두 개 있는 거 요구했어. 은 안 줘, 지금. 은을 안 줘. 분명 욕을 했을 텐데. 은을 안 줘. 은빛코 템페이트를 주면은 지금까지 없던 일로 해주는 데 써. 자, 참피가 떠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다음 사원까지 올리고 있어. 정말 진정한 의미의 고물 고블린이네. 보물이라 하기에는 스톤엣지 하나밖에 없고 고블린이긴 고물 고블린인데 뭔가 영양가가 없어. 거의 보통 난이도 고블린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고블린 같은 거 하려면은 진짜 물렁아비 정도의 고블린이 돼야지. 터트리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그런 고블린이 돼야 되는데, 얘는 그냥
보통 고블린이야. 여기 참피디 단 하나! 단 하나! 1억 감사합니다. 막나선 고블린. 혐오스러운 수집가가 얼마나 해잔데. 얘는 그냥 보통 난이도의 시시한 고블린이야. 죽이면은 그냥 노란색 템 하나 떨고는. 점령하면 뭐 신앙은 좀 주겠죠. 점령할 때 성소사원 스톤 엣지 중에 성소사원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비잔틴의 관심을 돌리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래도 공물을 바치면서 일단 도망갔어. 근데 다음에 또 뜯으러 올 텐데. 그때는 문제는 진짜 하쿵이랑 카타기라서 망할 수가 있거든. 그때는 어떻게 할지 봅시다. 딱 한 명 결선 들어가는데 손흥민 군대 가는 거 기분 좋은 여러분 살이 벗고 빤스 찔러. 1억 감사합니다. 남이 군대 가는 게 그렇게 좋냐? 남이 군대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어? 남의 불행이 그렇게 좋냐고. 나 좋아. 헬자라리고 역시. 3724만원 감사합니다. 우리는 군메달리스트인데 날 좋아선다. 군메달리스트 꽂혔구요. 철파입니다. 비잔틴도 포스. 신앙치료사 찍었네. 매장이식 신앙치료사 파고다 행복도 쪽 중심으로 해놓고 나머지가 이제 전쟁을 위한 건데. 일단 종교가 퍼져야 행복도 1, 2. 아, 아즈텍 불행이 지금 심각한데? 이거 지금 이거 작정했죠? 이거 이제 서산 2군 야구장은 그냥 버리고. 여기 도미 있나요? 도미 없어요. 지금 동구장이 필요한데 성벽이 없어. 망할 것 같은데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망할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홀딱 벗고 있어 지금. 이게 내정을 할 거면은 정말 삼각형으로 도시 핀 다음에 가드 올리고 단단하게 내정을 잘했어야 되는데. 아, 인프라 구축이 형편없는데요. 정거장도 없고. 게다가 불행해요. 이거 둘이서 쏙 먹고 쏙? 쏙 하면은 경기 종료 둘이서 1대1인데 줄로 기죽은게 아니라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진출은 누가 할지 몰라. 와일드카드가 입만 잘 찬다고 사람들 투표를 받아주는게 아니거든. 시청자가 좋아하는 플레이 지금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그냥 약간 비이성적인걸 보여줘야 돼. 근데 그러면서 임팩트가 없으면은 시청자가 투표를 안줘. 이게 지금 결선에 들어갈 최후의 1인을 뽑는 건데 이미 두 명 올라가 있고. 지금 결선에서 쿠 선수와 페도베어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쿠 선수는 정말 그냥 무난하게 실력이 올라간 케이스고 페도베어는 무난하게 실력이 올라가긴 했는데 문제는 약간 이상해. 막판에 분탕을 쳐. 형님들 약간 분탕을 칩니다. 먹고 참피처럼 물던 게 1800개를 마음산다. 아니 참피처럼 울면 어때? 올라갔잖아. 나 같으면은 이거 울면 돼야 하는데 야 참피처럼 울면 올려줄게 하면은 어? 참피처럼 신나게 울 거야. 신청하면 끝이지. 뭐 퀴즈를 낸다? 난 퀴즈 소리 듣자마자 나무 이렇게 킬 거야. 당연한 거야. 어디서 지금 문명 앞에서 지도를 논하나? 국가가 망하게 생겼는데 국민을 지키려면은 빤스쇼라도 해야지. 그게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쿠 선수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어? 데프프트 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게임을 시작하지 소리만 들어도 그냥 레후! 그 정도 자세는 돼 있어야 언제든지 막 무릎 꿇고 허리를 접을 자세가 돼 있어야 분명 이길 수 있는 거야. 허리가 무슨 폴더펀처럼 그냥 아주 유연해야 된다고. 애초에 접해 있어야 돼. 평소 상태가 그래야 진정한 문명이지.
똥말로가 이미 참피드라 몰아본데 참피는 수치스러운 듯. 1818 감사합니다. 잠깐의 수치와 결선이 기다리는데 결선은 어? 수치의 전당에 이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쿠 선수는 심지어 제너럴 수치의 전당에도 올라가 있고 이미. 국민의 생각하지 않는 5승만이라 미안하다. 250만원 감사합니다. 쿠 선수는 이미 제너럴 준우승 출신이야. 수치의 전당에 이름 하나 새겼는데 또 새기면은 이제 거의 인터넷 인생의 영광이지. 오스카상. 이거 일단은 와일드카드라서 이거 둘이서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언제 싸우냐. 이칸다 이제 지어지네. 일단 인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비잔틴은 인피 양산이 되면은 거의 모든 유닛이 다 카운터 맞아. 근데 지금 물량발로 그냥 쭉 밀 수 있는데 지금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인피가 좀만 아니면 창병이라도 미리 준비돼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카르타고와 몽골이 이제 우호관계입니다. 백수들끼리 서로 도원결이 맺었네. 아니 아 동호랑 한중 같은 거 언급하지 말라고. 얘들은 동네 지금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배수야. 동호랑 한정을 무시하냐 지금? 얘들 지금 부르마블하는 백수라고. 부르마블로 땅 따먹게 하고 있는. 뭔 실제로 지금 사람을 지휘했던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지금 그냥 둘이서 손잡고 뭐하는. 손잡고 위로해줄 것 같은데 서로. 야 우린 망했어 이러면서 지금 그 정도 상황이에요. 조폐구. 와 지금 비잔틴 아까 공물 뜯어가지고 굉장히 내정이 되게 편해졌지. 어 근데 렐라조아가 다 종교를 다 먹어버렸네 주변을. 렐라조아가 교회 지상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골드 되게 많이 버는데 그래도 통글 많이 했어요. 100만원 감사합니다. 아 서산 2군 망했죠. 비잔트 아저씨 돈은 좀 치워주지 않을래? 뭐야 이게. 야 뭔데 이거.
뭐 궁수가 한 턴만에 나온다고 자랑하는 거야? 학군은 업그레이드 돈이 없는데? 먹고 살만하면 오네. 김말로 또 말해봐라. 얘 지금 공개창으로는 패기 부리면서 김말로는 지금 아, 이 카타프라토의 전투력이 15인데 이 타임 완전 깡패거든? 철제기술 3층 뭔가 이거 망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랑 규모가 달라. 아 지금 서산 2군 야구장만까지만 먹고 옆으로 가나요? 아마 인피를 보고 옆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인피 나오죠 지금. 인피 투수 능력? 공격할 때 두 번 공격하고 이칸다 승급을 통해서 이동거리가 3이고 게다가 줄루만의 특수 진급이 있고 그냥 졸라 세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졸라 세 그냥 공격할 때 미친놈이야. 이칸다 출신 인피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칸다 출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칸다가 없네. 여기도 이칸다를 나중에라도 지어야 되겠죠? 이칸다 출신이랑 이칸다 출신 아닌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 게다가 인피는 저 터질 때는 다른 장산병이랑 별 다를 게 없어. 인피는 공격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유닛이라 어느 정도 숫자가 필요해요. 이렇게 소수가 방어할 때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숫자가 좀 모여서 공격을 하는 공세로 빨리 돌아서야 돼요. 와 몽골은 그냥 터지겠는데 이거? 이거 조기 퇴근하면은 투표 때도 불리하겠지. 몽골 다 터졌어 유닛이. 여기는 지금 인피가 얼마나 잘 싸워주냐. 안 죽고 체력 회복 잘 하면서 얼마나 잘 싸워주냐. 그게 지금 중요해요.
몽골 쪽은 이제 희망이 없어. 여기는 거의 이게 살려주지 않는 한 희망이 없어요. 아까처럼 똥꼬추 할 만한 돈과 자원도 없고. 일단 인피가 상대가 측면으로 들어오는 거 맞고, 여기에 합궁 같은 게 올라가 있어야 지금 그래도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도시 위에는 원거리 윤신 하는 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과두제빨 꾸준히 받으면서 치죠. 카르타고는 지금 개입할 생각 있나요? 이게 합궁 계속 찍고 있긴 한데, 인피를 이기려면은 정말 압도적인 물량으로 인피를 추세에 몰리게 하면은 그나마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인피가 좀 숫자가 쌓여가지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못 이겨. 근데 줄루보다 더 많은 유닛을 보유하려면은 힘들어요. 줄루는 기본적으로 유지비가 싸. 그래서 엄청난 군사를 보유할 수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유지비가 딱히 뭐 그런 게 없죠. 게다가 경험치까지. 기본적으로 군사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를 줄이려면은 혈통까지 찍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필요 없이도 종특만으로도 합궁은 그냥 장찬병한테도 녹아. 근데 하 인피 상대로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살살 녹지. 합궁은 그냥 장찬병한테도 한 방에 죽어. 장군 있으면. 이제 MQB가 쌓이기 시작하죠. 지금 내 줄루가 그렇게 내정을 잘하지 못했어. 지금 70턴의 자유 뭐야 전통이 인구수 8이란 거는 어제 이제 본선 1경기와 비교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 인구수가 굉장히 부족하죠. 물론 맵이 이제 웨이스트랜드 맵이 내정에 최적화된 맵이긴 한데 요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지금 카르타고가 지금 여기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소규모 유닛이라도 도와주긴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 앉아있다가는 일단 이게 와일드카드전이라는 거를 명심해야 돼. 선수들은 소극적으로 행동하면은 절대 진출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걔, 카르타고? 걔가 누구였지? 아이디가 뭐더라? 이런 시청자 반응이 나오면은 진출을 못해. 근데 아 카르타고 걔 그런 식으로 돼야 투표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무조건 임팩트 있는 플레이를 해야 돼. 그나마 몽골은 지금 아 그 입 털다가 다가 떨어지네 기억이 됐잖아. 근데 지금 카르타고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지금 줄루 쭉쭉 나가고 있죠. 이거 여기서 줄루가 인피빨로 뒤엎어버리면은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 카르타고가 여기 퇴로만 막아도 이거 다 죽거든요. 나가있는거 그러면은 서산 이군 야구장 복구하고 그럼 쭉쭉 밀릴 수 있어. 쭉쭉 그러면 비잔틴이 어쩔 수 없이 도와주러 와야 되고, 그럼 여기서 2대2 전선이 만들어지고. 일단은 지금 비잔틴이 몽골 빨리 정리하고
합류를 해야 돼. 지금 여기 도시를 공격할 원거리 유닛이 좀 부족하네. 하나 둘 셋 넷. 하나는 딸피고 지금 세 기에 이러면은 피해를 감소하고 창병과 카타프라토리로 받기에는 방어력이 25고 이거 지금 더 와야 되는데 임피 너희놈 내가 끝내주마. 어 설마 카르타고님? 여기서 줄루를 같이 친다고? 지금 장난감 들고 와가지고 임피한테 아니야 이거 전체 채팅은 믿으면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몰라요. 지금 은근슬쩍 지금 테러 막았거든? 지금 못 움직여. 은근슬쩍 테러 막았어 지금. 아 역시 이 자유 폭군들에 대항해서 전통이 뭉쳐야지. 자연스럽게 이거 아즈텍 이러면은 길드 9턴. 아 이거 석궁병은 나와야 그래도 임피의 진격을 막을 수 있는데 석궁병까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거 지금 나간 병력 싹 다 잡히죠. 석궁이 나와야 그나마 물량발로 임피 진격을 멈출 수라도 있어요. 상대도 보급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학궁은 절대 못 막아. 계속 나오지 이제 이칸다까지 지어지고 학궁으로 임피 못 막아. 임피 때리다가 임피가 레벨업해서 피가 차. 카르타고와 비잔틴이 이제 우관계입니다. 아 이거 카라코라면 일단은 시간 끌 수 있겠는데 벤시말리크는 먹힐 것 같고 비잔틴 지금 버려야지. 비잔틴 지금 영리하게 해야 돼. 영리하게 줄 잘 서야 돼. 여기서 아즈텍이 무너질 동안에 자, 무너지기 직전에 도와줘야 돼. 무너지기 직전에 아즈텍이 지금 좀 솔직히 좀 컸거든. 여기까지 다 자른 다음에 이제 이쯤 왔을 때 그때쯤에 도와줘야 이제 올바른 타이밍이에요. 그렇다고 망할 때까지 방관하면 안 되고 누군가 망하면은 진짜 밸런스가 무너지거든. 적절한 타임. 줄루는 지금 카르타고한테 선전포고할 필요 전혀 없어. 일단은 이 꿀자리 도시를 좀 수복하고 나중에 싸우면 돼. 카타곤 지금 최소한 병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약간 수완을 발휘했죠. 자신이